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사전 타당성 용역까지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이던 트럭 수십여 대가 줄지어 달려갑니다.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차량 선전전에 나선 겁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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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한 용역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순실 씨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민관협의기구도 거부했습니다. 우리 성산을 반대하는 제주도정의 민관협의기구에 맞서 현재 모순된 제주 문제를 해결하고 원희룡 도정의 무한소통에 맞서 무한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제2공항 반대를 선언한 시민단체와 강정마을회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향 꿋꿋하게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제주도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마을을 살리는 길이고. 주민들이 제2공항 영구 용역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주민들과 시민단체까지 힘을 보태면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